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210페이지죠. 대리행에서 1. 대리의사표시 1. 현명주의가 나와 있네요. 자, 한번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줘서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거든요. 근데 을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땅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생기냐면 병은 땅을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누가 와가지고 땅 좀 사세요 그러면 아, 땅 좀 파세요 그러면 아, 이 인간이 땅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최소한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돼요. 이거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현명이라고 하고요. 현명을 해야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귀속되게 되는 거죠. 좌측 하단에 보시 법조문이 있죠? 1번 114조입니다.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뭐라고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죠.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을이 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니까 본인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현명을 안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땅을 산다고요? 을이 땅을 산다고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을 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고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을 본다.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을은 착오임을 주장할 수도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겠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을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이유는 없으니까 이때는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다 했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한 가지 볼 거는 2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현명의 방식이 나와요. 무방식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대리님을 밝히는 방식은 위임장 등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겠죠.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은 말로 하든 문서라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을이 본인을 사칭했어요. 을이 본인을 가장했어요. 이게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거, 본인인 척한 것이 현명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이해합니다. 대리권이 을에게 있다면 요것도 유효한 현명으로 보고요. 만약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것은 현명이 아닌 것으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본인을 사칭했다, 가장했다, 본인인 척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것도 유효한 뭐가 돼요? 현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현명이 아닌 것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입니다.
현명할 필요가 없는 거. 상행위는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행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일일이 현명해야 된다면 장사를 못하겠죠. 따라서 상행위는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죠.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현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되냐면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병이 갑에게 할 의사표시를 을에게 했어요. 이렇게 병이 하는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받는 것이 뭐죠? 수동대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병이 별말 없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신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을에게 한 의사표시가 을이 아닌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에게 한다는 사실을,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됩니까?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2번 현명의 방식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읽어볼게요. 211페이지입니다. 대리인이 본인 자신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을 사칭한 거잖아요. 가장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현명했는데 주가 뭐예요? 대리인이죠.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유효한 현명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요. 넘겨보시면 현명주의 예외 가지고 상행이 현명할 필요가 없고, 하나 추가로 기억할 것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할 때도 뭐 할 필요 없죠? 현명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되죠?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때 대리인은 착오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 기속된다.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대리인의 능력에 드디어 117조가 나와 있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대리는 제한 능력자도 대리될 수 있는 거죠.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우측에 보시면 대리행의 하자가 나오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개념부터. 대리인이란 뭐하는 사람이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왜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대리니까. 또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도 누구죠? 대리인이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왜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니까. 법률행위라는 것도 대리인이니까 선인지 악인지 여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 법률행위가 이중 매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예요. 만약 이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면 그것이 경솔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나와 있죠. 공방만 본인인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방만 본인이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왜냐하면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법률행위를 하는 것도 누구죠? 대리인. 그래서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는 이중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짐으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 판례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죠. 여기까지가 이제 원칙인 거죠. 이제 예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칙과 예외가 헷갈린다면 예외는 버리고 원칙만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원칙과 예외가 헷갈린다면 예외를 버리고 뭘 기억해야 돼요? 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왜 공방만 본인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냐? 의사 결정한 것이 누구예요?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만약에 예외적으로 본인이 대리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그때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되냐면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매매에서 배울 건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고요. 이런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물건 하자입니다.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여야 돼요. 이 전제할게요.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병과 만나서 갑을 대리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되는 고장난 자전거였거든요. 근데 을은 대리는 이 자전거가 고장났다는 것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고요. 본인은 악이었어요. 원칙적으로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인이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대리인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악이라 하더라도 선이 무과실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외 갑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지시를 했어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것도 고려해야 되냐면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악이에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정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어요. 그죠? 예입니다.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해요. 따라서 대리인이 선의라 하더라도 본인이 악이면 악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예컨대 매수인이 대리를 통하여 매매 계획을 체결한 경우에 본인인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대리인이 이를 몰랐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는 이유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뭐 했기 때문에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문장이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예컨대니까 우리가 예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을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했다.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엑스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병이 병의 위법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 짜집니까? 대리인 1번 을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갑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X 2번 갑이 아니고 을이 사기를 이유로 병가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이라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을을 기준으로 취소권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누가요? 갑이 취소권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을이 사기를 이유로 병가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이 3번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란 이유로 을이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대리인의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니까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된 거죠. 4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과의 위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X예요. 자, 우리가 위임에서 배우지만 위임 계약의 중요한 특징은 위임인도 수임인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5번 을이 병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률만 적용된다. X죠.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으므로 5번도 먼저 X가 되고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대리 효과, 법률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1번이죠. 자, 근데 조심할 것은 대리란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돼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대리인의 불법행위는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지 않고요. 이번 본인의 능력이 나오는데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은 의사능력도 필요 없고 권리능력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행위에 있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법률행위라는 것도 누구의 대리인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가 나오죠. 자, 복대리에 대해서는 개념을 잘 정리하시고 민법 조문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법 조문을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을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만약 이 병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따라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스스로 선임을 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 우리가 복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의인 거죠. 자, 법적 성질 해가지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해요?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 나와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이 나오는데 요 복대리인은요 항상 임의 대리인이죠. 왜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다 할 때 이 선임은 수권행위를 말할 테니까 요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수권행위를 통해서 복대인 선임되니까 복대인은 항상 뭐죠? 임의 대리인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대리는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일 수 있는데 만약에 요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복인권이 없어요. 다만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의대리인도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자치가단에 보시면 120조가 있죠. 대리권이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게 뭐죠? 임의대리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선임했을 때 잘 선임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선임하지 못해서 병의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인갑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또 감독도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서 병의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인갑에게 책임을 져야 돼.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 본인이 지명한 경우죠. 자, 갑이 병을 특별히 지명했어요.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병이 똘똘하니까 병을 대신 보내라 이렇게 본인이 지명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병이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하더라도 우리 갑에게 책임질 일은 아니고서 원칙적으로 은갑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병에게 문제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해임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은갑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121조입니다.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말은 선임을 잘못하고 감독을 잘못하면 을인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왕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족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는 말은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거죠. 뭐한 경우죠? 본인이 지명한 경우죠. 끝입니다. 판례가 있긴 한데 판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법정대리죠. 자, 만약에 을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이라면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는 거죠. 다만 책임은 강화돼가지고요. 선임 감독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이 만약에 법정대리인이라면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요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선임 감독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지만 복대리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법정 볼까요? 123조. 218페이지 하단입니다. 123조입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아, 이건구나. 122조네. 218페이지 맨 위에 122조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대리인을 법정은 선임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 있다는 말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끝입니다. 자, 복대리인의 주입니다. 자, 일단 병은 누가 선임했죠? 대리인이.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복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복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하고요.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왜냐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본인에 대한 관계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차피 대리인이 선임하긴 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한 관계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복대리인의 복임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하게 되면 복복대리인이 되는데 얘는 항상 무슨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이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복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복대리권의 소멸이죠.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기본 학위 문제, 작년도 문제네요. 1번, 보시면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의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시킨 일을 하면 소멸한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소멸한다. 맞는 점이죠. 2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다. 자, 대리는 쌍방 대리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그죠? 다만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하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점이죠. 3번,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즉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긴다. 맞죠?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입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입니까? 4번,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 무슨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대금도 수령할 수 있고 대금 지급기한을 연기해줄 수 있으니까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한을 연기해줄 권한도 가진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묵권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